안녕 돌아오십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몰려서 앉으시는군요. 아, 그러세요? 편한 대로 앉으십시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부동산 특성에 대한 것까지 하셨고, 오늘은 이제 속성이죠. 네, 51페이지에. 이 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요거는, 페이지가 57페이지군요. 57페이지 가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토지 경제학에서 이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를 토지 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이제 한 7가지로 구분을 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이제 김영진 교수가 이거를 6개로 압축을 했고, 교재상에서 소개되는 건 한 5가지 정도가 소개가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연, 공간, 위치,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자산.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이제 교재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이 공간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환경도 문제상에서 인용된 적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근데 아주 오래전에 10회 이전에 한 두 번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안에서는 공간하고 위치 개념 정도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나. 제일 먼저 나오는 자연이라는 것은요. 토지를 넓은 의미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에 가깝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자연물이면서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는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투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생산 요소로서 투입이 될 때는 스스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힘에 의해서 특정한 생산물을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라는 것은요, 공급의 한정성, 즉 부증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일반 경제 이론이 그대로 적용하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이 부동산학 이론이라는 별도의 학문적인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원래 토지가 자연물인데 이게 소유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 소유관계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유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개인에 의해서 취급되고 다루어지기에는 토지가 갖고 있는 속성이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왜? 우리가 더 생산할 수 없는 재화니까.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하도록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1번이 이제 자연이고요. 2번이 이제 공간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인식하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3차원 공간이 입체 공간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의 단면을 잘랐을 때 수평 공간이 있고요. 공중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지하가 있을 때. 자, 예전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요,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대부분 이 수평 공간에 국한했겠지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요, 도시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민법 21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상에서 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발권 양도제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게 뭐 요렇게도 언급이 돼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여러분 시험에는 이 제목을 달고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요. 권리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표권이죠. 요거는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표권 안에 가게 되면요. 지표상의 토지에다가 작물을 경작을 할 수도 있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또 물에 관한 권리라고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표상의 물을 물에 관한 권리가 우리가 주어지는데 요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요. 물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험상에서 인용된 적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표상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물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요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용주의라고 있어요.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를 쓸수 있더라. 근데 이제 유역주의는 주로 습인지역에서 써요. 그리고 얘는 건조지역에서. 그러니까 습은지역이라는 거는 비가 오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건조지역은 비가 오지 않은 지역. 우리는 비가 오는 지역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당연히 무슨 주의를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유역주의라는 거는 수로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으면 요 수로의 물을 수로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골고루 나눠 쓸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혹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작물 경작을 다 망치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느 게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소유자의 토지 구역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상에서 나온 거는 이 지하권에서 이제 두번 나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채굴 광물 있죠?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안해 준다.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요게 시험에서 두번 나온 거죠.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요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가 그걸 한계심도. 이거를 일본식 표현에서는 대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만약에 건축물이 있고요. 지하의 일정한 깊이까지는 소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만약에 지하철 등을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심한 경우에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균열이라든가 또는 부동침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 고층에 큰 건물이 들어가면 기초공사가 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지하수나 뭐 이런 거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주변 건물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관계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중권을 나누는 거죠. 공적인 공중권이 있고 뭐가 있다. 사적인 공중권이 있다. 그래서 사적인 공중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공적인 공중권은 그 이상의 공간에서부터는 이게 항공로 등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적인 공중권 관계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조권 문제로 이게 시비가 붙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자의 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주의죠.
그러니까는 수평 공간에 대해서는 경계가 뚜렷해요. 근데 공중하고 지하에서는 어디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정확하게 몇 메타다라고 규정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보면은 코제 정리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사적인 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산권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판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제목이 출제가 되면 요거 세 가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는 게 있어요. 예, 위치도 보게 되면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요 절대적 위치라는 건요. 요거는 이제 부동성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위치 얘기하냐면 지리적 위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요. 요거는 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냐면 접근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는 크게 우리가 나누게 되면 경제적 위치, 이 안에 가게 되면 사회적 위치라든가 또는 행정적 위치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토지에 대한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요. 우리가 이제 농업 활동을 주로 했을 때, 그때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사람들이 비옥도를 갖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비옥도에 기초하지 않고 여기에 기초하는 거죠. 어디에? 접근성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아, 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학자들은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다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뒷페이지 그 60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위치와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리차드 허드 같은 학자 있죠. 예, 위치로서의 위치의 가치를 얘기할 때요. 위치에 따라 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어디에 결정이 되냐면 접근성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마샬도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가치다? 위치의 가치다. 근데 이제 허드 같은 학자는 그 위치의 가치는 결국은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요.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강서 지역이 있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수단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버스라든가 아니면 자차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전 출근 시간에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된 거죠. 거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되고. 뭐 강서구의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뭐가 좋아졌다고 볼수 있어요. 예,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이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지역이 있죠. 예, 그런 곳에 이제 투자 운영을 잘하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많은 이제 차익 같은 거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접근성 관계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좋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근데 요거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첫 번째가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요게 우리가 편익시설이면은 집에서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살기 괜찮을 거예요. 그죠? 집에서 5분 거리에 공원도 있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기보다는 버스 뭐 이런 거, 마트도 있고, 이러면 살기 괜찮은데, 이게 5분 거리에 위험이나 또는 혐오시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거주하기에 부담스럽죠. 주변에 뭐 납골 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변전소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의 정도라는 거죠. 이게 편의시설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 안에 상가주택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음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거리와 접근성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 근접성이라는 게 있고요. 접근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얘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접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가까움을 표시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방 통행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근접해 있지만 상대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와 접근성 관계를 얘기를 해요.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소매 상점은 뭐를 중시하겠어요? 접근성을 중시해요. 그죠? 근데 요양원이나 기도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이게 예전에 한번 그 시험에 잘못 나갔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좋다고 할수 있다. 근데 그게 항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인청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좋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출제 지문도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걔들도 이제 수정 보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어요. 그 10회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오류가 많았었는데 11회 때서부터 이의신청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지도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였었단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학원 쪽에서는 학생들을, 그 직원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예, 외워갖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오류라든가 기억이 부정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량진 쪽에서 뭐 학원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쭉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가갖고 이게 나왔던 문제인가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시고 나오잖아요? 그럼 다 잊어먹어요. 심지어는 정확하게 표시 안 하면은 몇 번에다 표시했는지도 자기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이게 시비가 엇갈리고 막 그래요. 본인이 나왔을 때 거기 계산한 거는 합격이 된것 같은데 막상 채점해 보면은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기억하고는 좀 틀려요. 본인은 거기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막상 채점하면 합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가답안 나와가지고 맞춰보기 전까지는 혼자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합격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걔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도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분석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 수익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번에 뭐 직접적인 뭐 그런 부분은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가 이 발병이 됐을 때 지역에 따라 감염자 확진자의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죠. 많이 나오는 지역은 터지면은 가뜩이나 다니는 사람 없는데 더 다니는 사람이 없고,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라고 그래서 별다르게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은 참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뭔가 한번 또빵 터지면 심리적으로 또 불안함을 느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비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걔가 뭐 일주일 넘게 거기에 잠복하고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도 민폐고, 다닐 때 마스크 안 쓰면은 사람들이 째려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침을 잘못 삼켜가지고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든 간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액션이라도 취해주든가. 옆에다 대고 기침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도 웬만하면 떨어져 앉는 거죠. 이렇게. 근데 빈자리 많은데 자기 옆자리 와서 앉으면 괜히 불안하고, 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그렇다는 얘기죠. 뭐.
시간이 지나면 또다 나아지겠죠. 어차피 어떤 것도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메르스 사태 있었던 거 아시죠? 메르스의 그 감염의 주원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그죠? 낙타에서 나온 거예요. 낙타에서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여기 정부기관에서 이거 주의문 붙였잖아요. 뭐라 했냐면 낙타하고의 접촉을 삼가해 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낙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그죠? 예,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세척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날짜는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갔더니 어제 수업에 갑자기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랬더니 그 학원에서 월요일 날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주변에 확진자가 좀 떨어진 지역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그 불안한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한 4월이 쉬었나 봐요, 학원이. 그러니까 푹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등장한 거예요,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나온 사람도 3월 중순으로 가니까 불안하니까 또 한번 나온 거고.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또 많이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는 뭐 똑같죠, 그냥. 참 초지일관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뭐 PC 이런 게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손볼 수가 없어갖고 근처에 있는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제 PC방 같은 데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도 요즘 PC방에서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뭐 확진자 나왔다 그래갖고 거기도 문을 닫았어요. 네,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리모델링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한 2주 쉬겠다 4월 달쯤이나 오픈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참뭐 지나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0페이지 가면요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이 경제론에 가시게 되면 시험 목차가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경기 변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페이지는 이제 70페이지고요. 그래서 요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초적으로 배워야 돼요.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안에 가게 되면요. 수요 공급의 기초.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요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목차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굳이 안을 세분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복습을 하시게 되면 총론부터 하지 마시고 경제론부터 하세요. 그죠? 매번 총론만 펼치지 말고, 그죠? 맨 앞에는 뭐 손때가 묻고 아주 좋은데 경제론부터는 또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 페이지가 경제론을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가지에 관한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두 가지는 이론도 낼수 있고 계산도 낼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출제상에서는 근래는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계산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수요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수요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 거기 보시면은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있죠. 예, 욕구이자 계획을 뭐라 그래요? 그걸 수요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우리가 수요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요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게 수요 곡선 전체로 우리가 표시하게 돼 있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 곡선상의 한 점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굳이 뭐 그렇게 뭐라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5월달 정도 되면 배우시겠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거하고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틀려요. 용어상에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요 수요의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을 작년에 시험에 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구매가 완료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마스크 많이 부족하죠? 네, 마스크를 만약에 내가 살 수만 있다 그러면 50매도 사고 싶고 100매도 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계획이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공적 판매할 때 1인당 몇매까지만 2매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계획은 50매, 100매 갖고 있어도 실제로 소비한 양은 2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요라는 거는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계획,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 거지 실제로 구매가 완료한 걸 얘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무슨 수요라고 그래요? 예, 유효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라는 것은요, 특정한 상품, 여기서 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있죠? 이거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고요. 특정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요. 근데 그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욕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얘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구매력을 다른 말로는 지불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또는 용어상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뭐 처분 가능소득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욕구, 그런 게 뭐가 뒷받침이 된다. 구매력.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돼요. 예, 구매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아,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개념? 예, 유량 개념을 대입을 해요. 요 유량이라는 건요, 이게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흐름이 분명해진 게,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을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예,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바깥 양반 용돈을 예, 100만 원을 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초기 반응은 참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다른 학원에 가면 저녁반에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부인에게서 용돈 100만 원 받으시니까 그랬더니 표정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비슷하구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무리한 금액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 크기가 이게 한 달이라고 주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년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예,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과 한 박스를 소비했는데 이게 하루에 소비했으면 많은 양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소비한 양이라고 그러면 많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 주는 거. 예, 그걸 우리가 유량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 들어가죠. 예, 그때 그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죠. 요 소득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거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얘기하겠어요? 예. 그래서 요 소득이라는 게 이게 유량 변수예요. 소득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벌어들인 소득에서요, 소비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계속 적립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쌓인 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근데 요 소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문상에서 렌트라고 얘기했었죠. 예, 렌트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뭐로. 예, 요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대라든가 임대료라는 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도 무슨 변수라고 할수 있다. 유량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임대 수입에 대한 거를요, 우리는 투자론에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뭐라고?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니까 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통상 1년간 이 임대부동산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무슨 변수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근로자의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급여 뭐 이런 것들도 다 무슨 개념이다. 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그렇죠? 기간 개념이 명시가 돼야지만. 근데 기간을 주어져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애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걔가 우리가 절약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그렇죠? 이게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재산. 예, 재산이라는 거는 지난 2, 3년 사이에 벌어들인 게 아니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쌓인 것, 즉 누적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은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규모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절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구수 있죠? 예,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매 기간에 여기 보면은 전출 들어 나간 사람도 있고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냐는 파악할 수 있어도 그게 전체 총량이 얼마냐고 파악하려고 그러면 뭐가 제시가 돼야 돼요?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현재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죠? 예, 그러면 서울시 인구를 우리가 전체 총량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주어져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출되고를 갖다가 반복하다가 현재 있는 양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라는 것도 무슨 개념? 절향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있죠. 예, 얘들도 뭐가 주어져야지만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 재고, 자산, 이게 대표적인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면 수요 함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요 수요 함수를 가지고요. 우리는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 수요 함수라는 거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함수로 우리가 표시한 거예요. 페이지는 이제 72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여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게 되면요. 예, 해당 재화에 뭐가 있고요. 예,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의해서만 수요량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변해도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수요량은.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해당 재화라는 게 있고 관련 재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해당 재화 그러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뭐,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때는 이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주택의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나올 때는 주택이 뭐가 된다. 해당 재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인데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니까 얘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은요. 얘는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러냐면 예, 독립 변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독립 변수.
관련 재화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변하면 이게 아파트 소비량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우리가 무슨 재화? 관련 재화죠. 그러니까 얘들도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그래요? 예, 독립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동시에 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1인당 국민 소득 있죠. 뭐 변수를 그걸 하나 측정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미국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필리핀 이런 나라에 1인당 국민 소득은 이 하나의 막대 그래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표시할 수 있는데 변수가 두개 이상이 되면은 이걸 하나의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없고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딱두 개의 변수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변수가 여러 개잖아요. 여기에는 아파트 수혜량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혜량은 변할 수 있고요. 뭐가 변해도 네, 소득이 변해도 얘는 변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한 번에 표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쓸수 있는 변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두 개의 변수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뭐로 명시하고요. 가격. 여기는 뭐로? 수혜량.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소득은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얘가 변할 때 가격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은 우리가 수요 함수 관계를 보면은 가격하고 뭐하고 수혜량 사이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를 표시한 게 이렇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오로지 이거 하나만 변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하게 되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줄어들죠. 예, 그 관계는 이렇게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 명시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수요 곡선이라는 거는 항상 이 상태로만 존재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수요 곡선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반드시 고정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이동할 수 있겠어요? 얘네가. 여기 좌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있죠.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하면 얘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얘네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 함수는 요 수혜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우리가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혜량은 어디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럴 때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자, 이게 수요 함수니까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120-2p로 해도 되고요. 150-5p로 해도 되고 또는 1400-2p로 해도 되고 이건 제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쓰면은 막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어디 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설명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혀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수혜량이 미지수잖아요.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요 수혜량은 이 독립변수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P 있죠? 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죠.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기에 앞서서는 얘를 구해야 돼요. 균형 가격을. 그래서 구해서 얘를 대입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산 얘기는 뭐 오래 얘기해봐야 서로 뭐, 예, 표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얘를 10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P가 얼마로 우리가 제시가 된 거예요? 10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수혜량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110에서 20 빼면 얼마겠어요? 90. 예, 그럴 때요 수혜량은 90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20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겠어요? 20으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겠어요? 70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수혜량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죠. 그러면 수혜량이 줄죠. 90에서 70으로.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에서 1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혜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예,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예, 이걸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예, 요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은 뒤에 탄력성까지 계속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수요 법칙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 게 뭐다? 예, 그게 수요 곡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상에 보면 여기는 가격, 여기는 뭐로 정했을 때요. 예, 수요량으로 정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어서 가격이 10일 때는 수요량이 90이었는데 가격이 70, 아, 20일 때는 수요량이 70으로. 이 변화는 여기서 갖고 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나타나죠. 20일 때는 70, 10일 때는 얼마? 90.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가격은 10하고 20을 얘기했지만 이 안에도 변화는 있죠. 여기가 가격이 19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하락할수록.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이 점들이 이 안에 존재한다고요.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을 선택해서 쭉 연결한 선이 무슨 선? 예, 그게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법칙에 대한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예, 수요 법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3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어요? 수의 변화가 있죠. 걔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수혜량이 변화하고 무슨 변화에 대해서, 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죠. 수혜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였어요? 자. 이게 수요량의 변화라는 자체가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 수요의 변화라는 것도 하나의 용어예요. 네? 자, 가격의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형태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시하고요. 그죠? 예, 좌표상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 이외의 다른 애들의 변화에서 우리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자.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정책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조건은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은 담배 소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어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이게 뭐 도입된 게한 1, 2년밖에 안 되죠. 하나가 뭐냐면 경고 문구 있죠. 예, 경고 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고 문구까지는 있었어요. 예, 건강을 위해서 뭐 흡연을 자제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외국 애들은 그 담뱃갑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담배를 피워서 왜 폐암이 걸리거나 왜 이런 사람들이죠. 환자들의 사진을. 그래서 흉측한 사진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넣었다가 최근에야 이제 그 사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경고 문구 있죠? 여기에다가 사진까지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담배에 대한 소비가 조금 줄어들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담배 소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담배 소비를 감소시킬 때 원인이 틀리잖아요. 하나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하나는 가격이 아니래잖아요. 그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변한 거를 용어상에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예, 이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같은 하나의 선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이거 뭐로 쓰기로 했어요?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수요량.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곡선 하나만 그린다고 그랬죠. 이 곡선에서 이동할 때는 얘만 변한 거예요. 뭐만? 가격만. 예, 그랬을 때이 하나의 선 안에서 그 움직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곡선이라는 거는 항상 요 상태라만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곡선은 계속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이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동할 때 얘네들 이동시키는 거는 좌표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아닌 애가 변해서 이 소유량이 움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또? 그래? 아,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마? 예, 편하게 호흡하시고. 예, 나중에 인강 된 사람이 놀라겠군요. 예, 혹시 또 인강 됐다가,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순간적인 딸꾹질 막이 생겨갖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쇠랑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요인은 이게 변한 거예요. 예,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해서 뭐가 변하냐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가격이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겠죠. 원래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인데 얘가 4,500원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 소비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변화는 이 선에서 이동하는 걸로 변화가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으로? 예,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이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이게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5번 지문에 각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건 맞는 표현이죠. 여기서 얘네가 지금 우측 좌측으로 이동했죠. 예, 이 상태에서 이 가격은 그대로란 얘기예요. 만약에 4,500원 가격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하는 양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여기 좌표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에서 얘가 변한 거예요. 그죠?
저렇게 경고 문구가 들어와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게 정신건강에 또 좋다라고 그러니까 또 소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수혜량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아, 여기도 변하는 거예요. 여기도 수혜량은 변해야 안 변해요? 여기도 수혜량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변화시키는 뭐가 틀리냐면 요인이 틀린 거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혜량이 변한 거는 용어상에서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하고요. 수혜량의 변화라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그 가격 말고 다른 변수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용어상에서 수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좌우로. 이해하시겠나요? 수혜량이 변화하고 무슨 변화? 수혜 변화. 예. 이게 이해가 되시면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우시면 안 돼요. 경제 논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로 가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거기서부터 해보시죠.